오늘 고소를 더합니다. 이곳은 서울중앙검찰청 앞입니다. 이제 무소속 철새 정치인 관심용자로 불리는 국회의원 이현주라는 여성분이 계시죠. 예. 상당히 막말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 헐뜯은 태세로 지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순실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엊그저께 우리 서울에서 우리 기자가 취재차 갔다가 이제 이 보좌관한테 폭행을 당해서 이미 보좌관은 뉴스에서 났듯이 이제 뭐 어떻게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이 차관 입건은 됐고요. 예. 그 보좌관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에서 쫓겨나서 할 일이 없었는지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만들었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자유시민이 아니라 범죄시민이더라.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현주 보좌관이 폭행을 해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중에 예. 한 사람은 자해 공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넘어지면서 어이쿠 아이고 쌤이네 그 코미디 장면 뭐도 그런 이거는 JTBC에서도 네,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서 JTBC 유튜브가 22만 명이라 보는 대박을 친 장면입니다. 어이쿠 하면서 쓰러진 장면인데 시사설을 입은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 그 회원으로 추정되는 제가 얼굴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자입니다. 저한테도 욕도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비열한 짓을 저질러서 그 폭행을 자해공갈로 무마시키려는 짓을 벌려서 네. 자해공갈 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요. 네. 두 번째는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 이현주를 보좌하는 백승재라는 나하고 형이 같은 그 변호사가 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와가지고 집회방해로 고소해라. 전혀 집회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님, 제가 집회방해 하나도 없는데 그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예? 법으로 하시면 돼요. 인터뷰하는 건데 어디서 없는 걸 가장 적으라고 얘기하고 예?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지. 사람한테 백승재. 예. 아니 그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집회 방해당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뭘 방해했냐고요?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나랑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뭘 방해했냐고요? 나랑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 제가 뭘 방해했냐고요? 집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뭐 집회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했을 때 이현주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이랑 통화하실래요? 하세요. 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폭행죄예요. 그러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아니. 변호사님 뭐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허위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허위사실? 이현주 의원님한테 물어봐요? 네, 물어보세요. 방금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방금 전에.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이랑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생명에 어쨌거나 위협을 느끼면 그거 자체가 아니 지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뭘 제가 그분한테 뭐 함부로 얘기한 말이 뭐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소리. 자 이거를 갖다 대면 그게 바로 위협인 거예요. 뭘 갖다 대요? 아니 이현주 의원님은 키 작잖아요. 여자고. 뭘 그렇게 한밤중에. 그래, 그거를 변호사님이 하실 거예요? 고소하시고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합니다. 변호사 강령에 보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예. 이런 백승재 같은 변호사 집회방해도 아닌데 집회방해라고 거짓으로 고소하라 해서 폭행 혐의를 막아보려고 이런 그 비열한 변호사들은 우리가 엄벌하는 일벌백계로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옆에 오고 계신 분은 서울의 소리 법률 전문 김용덕 기자인데 예. 한 말씀해 예. 변호사법 24조에 보면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변호사는 진실을 은닉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걸리네요. 네? 예. 근데 집회도 끝나고 예. 그리고 인터뷰하려고 하는 기자를 예. 등을 꼬집어 가지고 그러면 가서 내가 니네들을 잘못한 건지 어쩐 건지 파출소 가서 얘기를 해서 진실을 가리자고 가는 도중에 네. 아니 세상에 혼자서 넘어지면서 왜 밀어 씨마 아이고 왜 밀어 씨마 그렇게 하고 파출소 안에 들어갔는데 예. 변호사가 집회방해죄로 고소를 하라고 호치를 한 건지 충고를 한 건지 예. 이런 변호사들이 참 대한민국에 쎄고 쎘습니다. 이런 자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변호사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자 오늘 정리하자면은 오늘 고소 내용은 백승재 변호사님은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우리 자해공갈 하신 분 자해공갈 미수로 신원불상 네. 1인 한 명 고소장 접수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윤석열 지검장님이 계시는 곳.
예, 고발은 잘 마치셨습니까? 예, 고발은 마쳤고요. 예. 개그 얘기 나왔나? 이건 개그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따지고 고소도 해서 그래들의 잘못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날 이명수 기자가 아무도 없었으면 폭행으로 몰렸듯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백승재 같은 류의 인간들한테 억울하게 당했겠냐. 이 생각을 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지. 이 사회가 이렇게 어떤 힘만 있으면 약자들을 몰아가지고 범죄자도 만들고 뭐 재산도 뺏어가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고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코미디라고 꺼나갈 일이 아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